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한 건강검진의 활성화로 위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졌죠. 위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기에 최근에는 수술 후 환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술법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최소한의 위 절제를 통해 기능을 보존하는 위 기능 보존 위암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암, 과거보다 줄고 있다고 해도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암인데요. 여전히 암 발생 1위인 위암은 20년 전만 해도 전체 암 중 약 18%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줄었지만 위암 환자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한국의 위암 환자가 많다 보니 위암 치료 성적은 세계 정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위암의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수년째 전체 암 발생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한 건강검진이 활성화되어 있어 위암의 조기 발견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국가검진 등의 영향으로 전체 위암 환자의 70% 이상이 조기 위암으로 진단되며 이에 따라 수술 후 생존율 또한 크게 향상되어 전 세계에서도 위암 수술 후 장기 생존율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 새로 발생한 암이 약 23만여 건. 이 중에서 위암은 3만여 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60여 건 정도인 건데요. 남녀 성비로 보면 2대 1로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했고 남성암 중 1위를, 여성암 중 4위를 기록했습니다. 위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만성 위축성 위염 및 장 상피화생, 과거 위 수술의 시행, 흡연, 과음, 식이 요인 등이 위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한 그릇에 담긴 국이나 찌개를 함께 먹으면서 타인의 침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공된 햄이나 베이컨 등 훈제식품, 짠 음식, 탄 음식 등이 위암의 발생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행처럼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른 달고 짜게 먹는 식습관인 이른바 단짠단짠은 위에 자극을 주고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암의 발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위암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암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조기위암의 비율은 70%를 넘었습니다. 조기위암은 5년 생존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만 진행된 위암은 상황이 다른데요. 림프셈이나 주위 장기를 침범한 위암은 5년 생존율이 61.3%, 멀리 떨어진 장기로 전이된 위암은 5.9%로 생존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위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있어도 복부 불편감이나 소화불량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 암이 아닌 일반적인 위장질환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암이 진행되면서 구토, 조기 포만감, 음식을 삼키기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고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전신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부에서 만져지는 종괴로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도 있으며 암에 의한 출혈이 있을 경우 토혈, 혈병과 그로 인한 빈혈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온 경우에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자라는 덩어리가 커지는 속도도 빨라지므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암이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완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위암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암의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한 치료는 수술을 통한 완전한 절제입니다. 수술 방법은 암의 위치와 진행 정도에 따라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등의 최소 침습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절제 범위에 따라서는 위 부분 절제술과 위를 남김없이 모두 절제하는 전 절제술로 나뉘게 되며 아주 초기의 세포 분화가 잘 되어 있는 위암은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통해 암 조직을 절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수술 후에 시행하는 보조항암화학요법, 위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하는 증상 완화를 위한 항암화학요법, 수술 전에 시행하는 선행화학요법 등이 있습니다. 위암 치료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암의 진행 단계가 심할수록 위를 많이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 절제술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위암의 발생 위치를 들 수 있는데요. 병기가 높아도 위 중간이나 하단에 위암이 발생했을 때는 위 하부만을 절제하고 위 상부는 살릴 수 있는 반면 일기 위암이라 하더라도 상부에 암세포가 위치할 경우 위를 다 잘라내는 위 전 절제술이 표준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암 수술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위를 살리는 방향으로 위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고 수술 및 치료 결과 향상으로 인해 장기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위암 수술 후에 환자의 삶의 질이 중요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상부 위암의 경우 병기가 낮은 조기 위암의 경우에도 위를 전부 절제하는 수술을 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상부 위암이라고 하더라도 위를 최대한 살려 가급적이면 일부를 보존하는 근위부 위 절제술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위부 위 절제술의 경우 위의 상부만 절제함으로 위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암이 위의 중간 부위에 있는 경우 위와 십이지장 사이에 조절작용을 하는 유문을 살리는 유문보전 위 절제술도 시도하여 위 절제술 후에 발생하는 설사 등의 후유증을 줄이는 등의 기능 보존 술식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인의 위암은 60에서 75% 정도가 위 아래쪽에 발생했는데요.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하부 위암 발병률은 감소하는 반면 상부 위암의 발병률이 높아져 위를 모두 절제해내는 위 전 절제술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 기능 보존 위암 수술은 완전히 절제했을 때보다 합병증도 적고 영양학적으로도 우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인들은 암의 악성도가 심할수록 위를 많이 절제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암에서 위 절제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암이 발생한 위치입니다. 위의 중간 부위나 하부에 암이 발생하면 진행이 된 위암이어도 위 상부를 남기고 하부만을 절제한 뒤 남은 위와 소장 또는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위의 상부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이 되었어도 위를 전부 절제하고 식도와 소장을 바로 연결하는 위 전 절제술이 대부분 시행됩니다. 한국인의 경우 위암의 발병 위치가 위 하부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영향으로 상부 위암의 발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 절제술 후에는 전체 식사량이 적어지고 소화 흡수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 체중이 줄고 영양 상태가 악화할 수 있는데요. 수술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위해선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 절제 수술 후에는 체중 감소 및 영양 부족이 오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영양 결핍의 주 원인은 불충분한 영양 섭취이며 적절한 체중 유지와 영양 공급을 위해서는 음식물의 종류나 식사 방법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고 아이스크림 등과 같이 당분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는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드시는 것보다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횟수를 늘리고 한 번에 식사하는 양을 줄이며 음식을 오래 씹어 식사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불규칙한 식사를 자주 할수록 위암에 잘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위는 입에서 저작된 음식물을 더 잘게 소화시키며 이 과정에서 위산과 소화 성분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과식을 하기 쉽고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가 많아지며 위 점막의 자극으로 인한 위염, 위궤양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규칙적이지 않은 식습관은 위암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위장약과 소화제를 수시로 먹는 사람들은 위암을 의심해봐야 하나요? Yes 혹은 No일 수도 있습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증상이 생긴다면 일단은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등의 위장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 중에서도 오래 지속될 경우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또한 위암의 경우에도 다른 증상이 전혀 없이 소화불량 등의 일반적인 증상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위장약, 소화제 등을 장기 복용할 정도의 증상이 있다면 꼭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위암은 암의 위치 및 암이 침범한 깊이, 형태에 따라 위의 절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의 발전으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환자는 수술 후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최소 침습 수술을 받길 희망하는데요. 자신의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와 꼼꼼하고 세심한 상담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위암 환자의 수술 후 생존율과 완치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위암 수술 후 삶의 질입니다. 최근에 상부 위암인 경우에도 위를 전부 절제하지 않고 위를 최대한 살리는 근위부 위 절제술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관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위부 위 절제술은 위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 난이도가 높고 위 식도 역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